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관리사무소장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관리비 운영과 관련해 자신을 무시했다는 게 범행 이유로 조사됐는데요. 입주자 대표가 범행 후 태연히 가방을 챙겨 현장을 떠나는 영상을 O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정보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소파에 놓인 가방을 챙겨 유유히 밖으로 사라집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살해한 입주민 대표 A씨입니다. 직원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장 책상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소장이 땅에 엎어져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직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관리사무소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A씨와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비 통장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주택법상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해 관리해야 하지만 A씨가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통장을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열흘간 다섯 번이나 통장을 새로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떠어떠 하면 자기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계속 이 양말이 자기 무시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소장까지 입주민에 살해되면서 아파트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변호사라든가 어떤 법률적 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법률 개정을 이제 발의를 하거나 이런 걸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인근 야산에서 A씨가 버린 흉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보윤입니다.